매주 금요일 힙합 음악을 추천하는 금요 힙합. 이번 주는 지코 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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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KOG라는 제 엔터테인먼트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Fancy Child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엄청 네. 큰 데서 하셨잖아요. 저 좀 크기가 있는 곳에서 했죠. 네. 네. 규모가 그냥 아이돌 블랙핑크 느낌이었어요. 저 핸드폰 기장에서는 처음 해보셨나요? 아니요, 저 솔로 콘서트 했었어요. 작년에 King of the Jungle이라고. 네. 이틀 동안 하셨죠. 그쵸. 네. 스케일이 다른 게스트를 모시고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는 네. 꿈이 악수울이거든요. 여기 보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저 빨간색 보고. 이 레드불을 보고 얘기하시는 게. 아 진짜? 가장 괜찮아 보여요? 가장 뭔가 좀 시청자 느낌이라서. 아, 저도 저길 보면 되나요? 아 여태까지 몰랐어요? 네. 저는 게스트 분과 함께. 아무튼 앨범이 그럼 언제 나오시나요? 앨범이 9월 30일에 나옵니다. 9월 30일. 9월 30일에 나오고 또 나와요. 어? 그 다음 달에. 앨범이요? 네, 그러니까 좀 쪼개져서 나와요. 2단 콤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규 앨범인 거죠? 네, 정규 앨범이에요. 정규 앨범이 반 나눠서 나오는 거예요? 네. 아... 장르도 다양하고 정보가 많아서 앨범에 그거를 이제 한 번에 공개하면 조금 많이 분산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눴어요. 단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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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짠. 소개해주고 싶은 어떤 내용이 네. 있으실까요? 이거 언제 나오죠? 다음 주 금요일 나옵니다. 아, 다음 주 금요일이면 앨범 제목을 말하면 안 되겠다. 일단은 제가 처음으로 준비한 플랭스 앨범이고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담겼어요. 생각이 힌트예요. 저의 생각. 제가 늘 바깥의 자극에 의해서 인풋을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영감도 그렇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근데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저 스스로에 대한 자극을 통해서 영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계속 생각하면서 만든 앨범이에요. 생각의 앨범. 그렇죠. 저는 유추가 되지 않는 힌트였습니다. 금요일날 공개면은 공개할 네. 수 없는 이유가 티저 때 딱 보여줘야죠. 네, 뭔지. 어쨌든 제 앨범에 대한 소스들을 많이 공개 안 하더라도 어쨌든 이 컨텐츠만으로 되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평소에 금요일 팝을 보신 적 있으세요? 봤죠. 저는 많이 봤어요. 올티 편도 보고 타이거 JK 형님 편도 보고 중간중간 많이 봤어요. 나오고 싶으셨습니까? 네. 오, 정말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는 건 네. 제가 고민도 안 했다는 거죠. 네, 이 말을 함으로써 고민을 안 한 것 같아요. 아니요, 저 고민 안 했어요. 저 고민했나요? 대답 안 하시는데 아무튼 얘기를 나눠보면서 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when it's all done, I get the upper hand. I need a big piece, not a Hey, Panini, don't you be a meanie. Thought you wanted me to go. 최근 가장 많이 듣는 노래입니다. 아, 네. 최근 가장 많이 듣는 노래는 Easy Life OJPL이라는 노래입니다. When it rains, it rains. Orange juice and pink lemonade. 최근 들어서 좀 드라이브송으로 많이 듣고 있어요. 노래 자체의 바이브는 뭐랄까 스타일리시하고 좀 귀여운 느낌이 있는데 안에 가사가 신경질적이에요. 짜증이 무척 나 있어요. 어떤 이 데뷔되는 곡의 무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오디오적인 면으로만 들어봤을 때는 뭔가 맥밀러의 그런 칠한 바이브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많이 듣는 그런 아티스트고 이 노래는 그 아티스트 노래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입니다. OJPL이 오렌지 주스 앤 핑크 레모네이드. 너무 귀여워. 네.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연인이랑 헤어진 거예요. 연인이랑 헤어졌는데 그냥 다 짜증 나는 거예요. 모든 게 짜증나죠 그럼. 근데 이제 보컬만 하는 게 아니라 악기도 연주하더라고요. 네, 이제 보컬 근데 진짜 맥밀러 같네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있죠. 네. 맥밀러의 바이브가 있어요. 목소리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촬영 어떠세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이라서 좋네. 2시간 정도 신나게 재밌게 떠들다가 20분 정도 나가는 방송입니다. 금요일 밤 최초로 지금 종이와 펜을 들고 계신데 아, 제가 이제 네. 습관이 있어요. 말할 때 네. 동시에 적어요. 이렇게 이게 없으면 말이 안 나와요.
약간 옛날 네. 할머니들 같네요. 전화 그리고 공인들 네. 전화 통화할 때 아시죠? 계속 이렇게 꽃 그리시고 이렇게 네모 이렇게 그리고 막 약간 다단계 영업하시는 분들. 요즘 더 심해졌어요. 이거 부쩍 심해졌어요. 핸드폰 들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해요. 심지어 카톡창 켜져 있을 때 이렇게 전화 받다가 짜장면 나오면 짜장면 접고 있어요. 병인가? 네. 팬분들은 뭘 쓰고 있나 저렇게 궁금할까봐. 네, OJP에 전화했습니다. OJP. 샵 그려져 있습니다. 네. 샵. 뮤직비디오가 기억에 남는 노래입니다. 네, 이거는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너무 큰 임팩트를 남긴 비디오죠. 포스트 말론의 Goodbye. 이 곡이 세 번째 나오거든요. 지금 금요일 밤 안에서만. 그래서 제가 좀 더 힘을 보탰네요. 네, 더 붙이기를 했네요, 제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 강렬했어요. 첫 장면부터가 싸워서 죽고 다시 되살아나서 그것도 좀비로. 설정 자체가 자칫하면 굉장히 오그라들 수 있는 컨셉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이 뮤비 자체가 주는 톤의 매너가 적당히 그로테스크했고 포스트 말론 또한 좀 수준급의 연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편견들은 이 뮤비를 통해서 다 깨졌던 것 같아요. 곡 얘기는 저희가 금요일 밤에서 많이 했으니까 네. 혹시 좀비 영화 좋아하세요? 좀비 영화요? 네. 최근에 아, 저 킹덤 봤었어요. 넷플릭스에서 이제 그거 어때요? 그거 일단 되게 스케일이 커요. 그리고 그런 거 보는 재미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뒤로 갈수록 재밌어진다고. 맞아요, 맞아요. 시작 부분에서 이제 네. 많이 포기한다고. 그래서 시작을 못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는 이번에 그 트래비스 캣 다큐 나온 게 재밌던데. 바로 봤죠. 저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웨이팅하고 있었어요. 그냥 보고 나서 솔직히 약간 울컥했어요. 거의 래퍼들은 대부분 공감할 거예요. 인상에 남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은 진짜 실시간 작업 현황들을 이렇게 스케치를 하거든요. 그럼 자기 호미들이랑 빌라 같은 데 잡아가지고 막 세션을 해요. 그리고 뭔가 나왔을 때 야! 끝났어. 막 이러면서 자기네끼리 신나서 이거 클럽에서 엄청 나올 거야. 그 곡이 클로버 그 노래예요. 이제 그래미 상 못 타가지고 막 화를 막 표출하면서 백스테이지로 나가는 것도 되게 인상 깊었고 자식이죠. 스토미를 이제 안고 아스트로월드 페스티벌 처음 열릴 때 그 백스테이지에서 관객들을 보면서 본인의 어떤 스스로에게 전율을 느끼는 그런 장면인데 그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을 엄청나게 대단한 모습을 상상하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완전 사람이구나가 저한테는 제일 크게 와닿았는데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그래미 못 받았을 때 저는 그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실제로. 비교를 하긴 좀 그렇지만 왜냐면 그 시점이 약간 디카프리오가 생각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트래비 이번엔 받아야 돼, 이번엔 트래비스 스캇한테 줘야 돼 이렇게 팬들은 어쨌든 이번 턴이 아니면은 트래비스 스캇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언제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다들 비슷한 기분이었을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기에는 대단한 그냥 슈퍼스타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 있을 때의 모습, 친구들이랑 있을 때 모습. 아, 이 사람도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제 재미가 있었는데 지코 씨는 어쨌든 그런 자리에 우리나라에서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아, 그래요? 높은 감사합니다. 자리에. 네. 네, 근데 실제로도 그걸 이제 보시면서 나랑 비슷하구나라고 네. 생각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아, 네. 뭔가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좋은 거 나왔을 때 애처럼 좋아하는 거. 방방 뛰는 거 진짜 방방 뛰어요. 이거 끝났어 다. 저 같은 경우는 비트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개쩌는 루프가 딱 나왔어요. 딱 틀은 다음에 한번 확인해보고 심지어 믹스다운 안 돼 있을 때는 그냥 크게 듣는단 말이에요. 크게 들어놓고 와 이거 진짜 끝났다. 특정한 어떤 그냥 나를 만족할 만한 구간만 나왔을 때 그 스스로에 대한 자아도취 그때 굉장히 기분 좋죠. 그러고 이제 다시 멘붕에 빠지죠. 가사 쓰고 막 이럴 때 아 진짜 난 틀렸다 이러고 이제 피처링이 더 좋았던 노래입니다. 21 Savage의 A Lot featuring J.Cole. Question. Everybody got their thing. Some niggas make millions. Other niggas make memes. J.Cole 좋아하시나요? J.Cole 엄청 좋아합니다. 그 영 심바 나왔을 때 J.Cole을 일단 제일 좋아하고요. 현재의 J.Cole도 좋아요. 지금 좀 선생님의 위치에 와 있잖아요. J.Cole 특유의 벌스에서 느껴지는 J.Cole만의 그 훈계 방식, 조언, 충고 그 바이브가 저 너무 좋아요. 벌스 도입부에 막 나레이션 하잖아요. 즉흥으로 하는 거예요. 세비지 스튜디오 놀러 왔는데 얘가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모습을 보고 나 참 인간답다고 느꼈어 하고 질문하고 자기 벌스로 들어가는 거. 스트럭처 자체는 되게 조금 정석적이잖아요. 그 콜의 이제 메이킹 방식이 2-4가 정확하게 지켜져 있고 네, 전 좋았던 이유가 콜이 피처링했던 다른 아티스트들의 곡이나 콜의 곡에서 다른 아티스트들이 피처링했던 곡도 가사지를 펼쳐놓고 보면 무조건
제이콜이 제일 좋아요. 와닿았던 구절이 음악이 나의 진심을 전달해줄 줄 알았는데 대중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나 봐. 오케이, 그럼 내가 모두의 앨범에 나와줄게, 나타나줄게. 결과는 뻔하잖아. 내 타율은 18이야. 이렇게 하고 이 시기가 제이콜이 피처링을 진짜 많이 할 때였어요. 평소보다. 그게 너무 멋있었고 보통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늘 한 구절 한 구절 진심을 다해서 쓰는 게 느껴져요. 사실 이게 제가 이거 질문 받았을 때 되게 어려웠던 게 옛날 버전이 있고 중간 버전이 있고 요즘 버전이 있는데 어느 때 가장 좋았던 노래를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됐는데 그래서 이 곡은 두 곡을 듣게 됐어요. 릭 로스의 Live Fast Die Young 피처링 카니 웨스트, 카니 웨스트 벌스를 꼽았는데 이 노래가 아마 2010년에 나온 릭 로스가 이제 이 추임새를 사용하기 전에 그때 앨범인데 네, 프로듀싱도 카네가 했고 카네의 벌스가 정말 장난 아니에요. 여기서 저는 웹메이킹 할 때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전체적인 폼이거든요. 단발적인 스킬이 아니고 전체적인 이 구조가 완벽한 걸 좋아하는데 그루브를 방해하는 요소가 전혀 없는 랩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카네 웨스트의 이 랩 같은 경우가 카네가 평소에 보여주지 않았던 되게 다이나믹한 당시에는 2010년에는 스킷 이런 추임새가 없는데 좀 그 추임새의 기원이 될 만한 추임새를 넣어요. 카네가요? 네. 핫밥 아까 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기뻐 에 기본적으로 성대모사를 잘하시네요. 능력이 좀 있죠. 릭 로스 돌아온 줄 알았어. 진짜 똑같았지? 다시 온 줄 알았어. 저때 그리고 저런 삑사리내고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형식에서 탁탁탁 틀을 벗어나는 메이킹이 별로 없었는데 저 당시에 저걸 했다는 게 역시 이지는 트렌드세터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카네가 다 했더라고요. 맞아요. 카네는 카네죠. 영향을 줬던 노래입니다. 네, 최근 버전으로 했습니다. 제이콜. 네, 또 나왔네요. 네. 제이콜의 미들 차이드. Niggas been counting me out, I'm counting my bullets, I'm loading my clips to the OGs. I'm thinking you now, was watching you when you was paving the ground. 아 이거는 뭐 설명할 여지가 없어요. 어쨌든 제이콜이 요즘 래퍼들의 느낌하고는 사뭇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는 이런 패션이 있으면 뭐 나이가 많으신 분이 좀 좁아 하고 자기가 걸쳤는데 더 멋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인 거죠. 워낙 태가 좋으니까. 제이콜의 랩의 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어떤 거를 본인한테 입혀도 다 어울리는 거죠. 이런 사람이 오토튠을 사용해서 라이브를 했는데 너무나 멋있게 소화를 해줘서 좀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뭐라고 쓰신 거예요? 네? 라이브 멋있게. 나 오랜만에 내 손목에 롤리를 감았어. 내가 그런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제이콜이 치장하는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이거 드레이크가 준 거야 이런 거. 근데 사람들은 당시에 얘기했어. 한 시대에 두 명의 레전드는 존재할 수 없다고. 근데 나는 이유 없이 디스 안 해. 내가 디스를 하게 된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야. 그거는 유명세 때문도 아니고 뭔가 명성 때문에도 아니고 누군가 내 밥그릇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도 아니고 새로 나온 신발을 팔기 위해서도 아니야. 정말 그 자신의 태도를 완전히 솔직하게 멋있게 풀어나간 곡이죠. 후렴구에 보면 너 손에 지어진 돈뭉치가 너를 진짜로 만들어주지 못해. 그냥 말이 안 돼요. 번역을 해도 잘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미들차이드의 한국 버전이라고 생각해요. 딥플로우의 36 Danger. 내 시간 없고 두 번 없지 미스테이크 36 Dangers. 아 이것도 가사가 미쳤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거 좀 오세요. 신나는데. 네. 록스타들 사이에 내 핏은 여전히 더블 XL. 더블 XL을 얘기한다는 게 그리고 안 씻겨 1세대를 닮은 액센트. 그 다음 마지막 구절이 진짜 멋있거든요. 힙하지 못한 내 힙합은 위험해. 36 Danger, I got 36 Danger. Shout out to Deep Flow. 너무 멋있어요. 그 보통 랩 처음 할 때 네. 카피 랩 하잖아요. 네, 에미넴. 국내에서는 이센스예요. 뭔가 카피 랩이라기보다는 네. 잘 따라 불렀어요. 아, 네. 저희 그 몇 년 전에 같은 회사에 있었잖아요. 그거 얘기해도 돼요? 네. 그때 네. 저희의 붐은 지코 믹스테이프 랩 따라하기였거든요.
장난으로 한 게 아니라 개진지하게. 아 정말 그렇게 했었나요? 개진지하게 이거 해낸다. 그 열심히 근데 그때 했었어요. 노래 불렀잖아요. 네네. 그래. 포지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모두가 이제 그 딕션을 따라하고 싶어 했어요. 무슨 딕션을 따라하고 싶었나요? 당신의 그 발음이. 저거 어떻게 하는 걸까? 저거 한번 해보자. 좋아하는 무드와 그 무드에 맞는 음악입니다. 그 올 초에는 PBR&B를 되게 좋아했었고 뭐 포크도 좋아했었어요. 얌전한데 그루브 있는 음악 있잖아요.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빌로의 You and Jennifer라는. Fuck you and Jennifer, I know that you're out with her. 너와 제니퍼. 그쵸. 네. 제니퍼 누구예요? 제 추측으로는 본인과 헤어진 남자친구와 제니퍼라는 여자와 같이 다니는 걸 본 거죠. 그래서 너랑 제니퍼 다 엿먹어. 너네 길에 와서 놀아. 나는 지금 무너진 게 아니라 실망한 거야. 이 뭔가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롤로즈와의 되게 인기 많잖아요. 저런 어두운 바이브의 음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빌리 아일리시를 나만 알고 싶던 가수에서 요즘 모두가 아는 넘버원 아티스트가 됐잖아요. 빌로가 더 유명해지기 전에 여러분들 빨리 나만 알고 싶은 가수로 만들어두면 좋지 않을까. 네. 미리 아는 척을 좀 해야겠군요. 네, 네. 더 유명해지기 전에. 이것처럼 박자를 너무 잘 타요. 저 정도면 제니퍼를 사랑하는 게 아닌가. 이 노래가 내 노래였으면 좋겠다. JG의 Empire State of Mind. Yeah, I'm out at Brooklyn. Now I'm down in Tribeca, right next to the narrow. But I'll be hood forever. 그 장소가 어디든 이 곡이 딱 흘러나오면 의식이라도 치르듯이 모두가 다이아몬드를 들어요. 그리고 모두가 이 찬란함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얼굴을 다 하고 있고 이미 모두가 감동에 있고 모두가 감상에 젖어 있어요. 모두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곡이거든요. 저도 그 신남과 슬픔 이외의 무드로 리스너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곡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너무 갖고 싶은 곡이에요. Yankees 보다 Yankee Cap을 더 유명하게 만든 사람이야. 이 가사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사심을 담은 추천곡입니다. Arden Way의 We Ain't Homies. You don't know me, nigga. We ain't homies, no, no. 베이스 리프가 너무 확실했어요. 바로 귀에 들어왔고 멜로디 메이킹도 스트레이트하고 스트레이트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힙스러운 멜로디, R&B 멜로디를 굉장히 오랜만에 접해서 가고 싶은 또는 좋았던 여행과 그 여행 중 들으면 좋을 것 같은 음악입니다. 이거 한 번만 더 해요. 알겠습니다. 거의 처음으로 심으셨네요. 아 지금 30회를 진행하면서 최초로 심은 건가요? 공개하셔도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공개할 겁니다. 당연히 공개. 가고 싶은 또는 좋았던 여행과 그 여행 중 들으면 좋을 듯한 음악입니다. 사실 여행 안 가본 지 오래됐어서 네. 기억에 남는 여행이 뭔지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소망하는 네. 소망하는 여행을 생각해 봤는데 네. 바다나 자연을 볼 수 있는 그런 조망권을 가진 호텔에서 완전 통유리에 좀 넓은 그런 호텔에서 그냥 누워서 버나보이의 애니바디를 풀 볼륨으로 틀어놓고 네, 둠칫둠칫거리고 싶습니다. 민원 들어오면요? 독채를 가야죠, 독채. 아, 네, 독채 가야죠. 사버리는 거죠. 네, 독채. 아, 사진 않죠. 렌트요. 호텔파예요? 아니면 이제 산림욕 쪽? 산림욕이 어떤 느낌? 산에서 이제 그 나무 저 집. 호텔 판다. 한 치의 망설임 없이. 19시 뮤직비디오 이제 많이 찍으시잖아요. 네. 재밌는 썰 하나 풀어주시고 가시죠. 예전에 베이빌론 씨 네. 같이 하신 노래 있잖아요. 오징어신. 그 뮤직비디오에 대한 네. 말씀해주시고 가셨거든요. 네. 말 타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제가 말을 처음 타보는 것 같거든요.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경마복을 안 입어서, 아 승마복이라고 하죠. 승마복을 안 입어서 엉덩이에 이렇게 동그랗게 부항뜬 자국이 이렇게 난 거예요. 진짜 못 걸어 다녔어요. 다 까졌죠. 기승전 엉덩이로. 네. 제가 예전에 그 블락비 촬영장에 갔었는데요. 어디요? 난리나 촬영장이에요. 그때 춤 췄어요? 안 췄죠? 춤 안 추고 네. 얼굴이 등장했는데 이건 잘라주시고요. 아! 아! 맞아. 그냥 0.1초 나왔고. 아! 네. 아, 맞아.
아, 이걸 보네요. 거기 나왔었구나. 젊었다. 21살이었다. 이게 아마 내가 태어나 처음 가본 뮤직비디오 촬영장인데. 아, 이때. You know what, you know what, you know what, what I mean, mean. 아, 근데 웃기네요, 지금 네. 보니까. 여, 네, 자료화면으로. 저 땐 저희도 네. 되게 젊었네요. 예. 똑같아요, 지쿱 씨는. 아, 그런가요? 네, 거의 똑같아요. 아이라인 진하지 않은 것 빼고는. 그렇죠. 저때 아이라인 진짜 진했는데. 저때 저희는 지쿱 씨를 무서워했어요. 왜요? 너무 예민한 거야, 사람이. 제가 예민했어요? 네. 한 치의 망설임 없이. 그러니까 딱 촬영장이야. 나는 지금 프로야. 저 당시에는 열정이, 난 지금, 어. 열정이 넘칠 때라서. 난 네. 프로고 하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계속 지코 씨 장면을 보여줬어요. 네. 이거 야, 이 미친놈이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나중에 너네가 네.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들어가면 지금은 저렇게 네. 안 돼요. 이거 이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똑같이 생겼는데. 네. 아니 너무 계속 열정적으로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좋아하는 앨범입니다. 이건 진짜 고르기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것도 최신으로 했어요. 원래 후보에 드레이크의 Thank Me Later, Jay-Z Blueprint 3, 앤더슨 팩 말리부가 있었는데 정말 고민하다가 물리적으로 내가 가장 많이 돌려본 앨범으로 봤을 때는 톰 미스의 지오그래피 최종적으로 제가 고른 앨범입니다. 그냥 명반이죠.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톰 미스의 It Runs Through Me라는 곡을 가장 좋아합니다. She told me at the baseline Everything will be alright. 되게 아날로그한데 뭔가 조잡한 느낌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게 다 정돈돼 있는 터미 씨가 작업하는 그런 메이킹 영상을 많이 찾아봤는데 작업 환경은 되게 러프하게 하더라고요. 집에서 어떤 방에서 그냥 에이블턴 켜놓고 막 툭툭툭 하면서 만드는데 어떻게 사운드가 저렇게 잘 빠지지?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죠, 터미 씨를 통해서. 어떤 때에 곡이 가장 잘 써지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무작위인 것 같아요. 확실한 컨디션이 없어요. 저도 그런 게 있으면 너무 좋죠. 그것만 찾아다니겠죠. 뭔가 의식을 하거나 어떤 바이브가 딱 있거나 시간대가 있으면 저도 얼마나 좋겠어요. 보통 이렇게 기쁠 때 나오는 것 같은지. 아, 기쁠 때 음악이 안 나온 지는 오래됐어요. 아, 기쁠 때 안 나온 지가? 네. 기쁠 때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야, 기쁠 때가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슬퍼진다 갑자기. 지금 기뻐 보이는데. 지금 재밌어요. 센치해질 때 나오는 편이에요. 그냥. 본인의 인생곡입니다. Black Eyed Peas의 Let's Get Retarded. Let's get retarded. Let's get retarded in here. 아직까지도 저는 이 곡에서 받은 영향, 인스피레이션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창작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의 기반이 된 곡이에요. 저의 뿌리가 된 곡이에요. 제 프로듀싱이에요. Black Eyed Peas의 저는 이 시절의 감성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Elefunk라는 그 앨범 자체를 굉장히 즐겨 들었고 프로듀싱으로서만 따지고 보면 가장 완성도 있는 앨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운드도 그렇고 메이킹도 그렇고 이 곡이 수록된 앨범에서 좀 많은 거를 배웠고 터득했고 아직까지 Black Eyed Peas의 노래를 들으면서 영감을 받아요. 편곡이 말이 안 돼요. 제가 2015년 마마였었거든요. 그때 BTS 분들이랑 저거 합동 무대 했었거든요. BEP로. 나중에 자식들한테 보면서 자랑하려고. 이거 봐. 아빠가 BTS랑 Let's Get Retarded 했다. 네, 마지막 질문이었는데요. 네. 네, 촬영이 어떠셨나요? 진짜 재밌었습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정말 재밌었어요.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뭘 듣는지 어떤 거 영향받았는지 네. 이런 거가 보통은 중간 하나씩 껴있거나 네. 갑자기 들어와서 방금 제목 기억 안 나는 것도 네. 생각이 안 나서 아쉬워진다던가 늘이요. 네. 왜냐면 그래서 아 사실은 이거였는데 정말 원하는 맞아요. 저의 취향을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진짜 다반사여서 오히려 좀 생각을 하고 나의 기호를 알려줘야지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저는 유일한 콘텐츠였던 것 같아요. 자신의 음악 중에서 이게 제일 좋았다. 이게 가장 완성도 있었고 내가 자랑스럽다. 안티라는 노래를 제일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깨끗하면 돼 해석은 내 몫이고 사상 또한 내 가정해. 편곡도 편곡이지만 메시지도 그렇고 기승전결 자체가 지금 저렇게 하라 그러면
못 만들 것 같은? 네. 그 시대별로 말하면요? 헐이랑 잭팟이라는 곡을 개인적으로 완성도가 있었던 곡인 것 같고요. 금방 나온 곡은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진 않아요. 아... 그리고 오키도키라든지 거북선 이런 건 물론 좋아하는 곡인데 막 개인적으로 막 아낀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 엄청 많은 영향을 불러일으켰지 많은 반향을 일으켰지 이런 그냥 느낌이고 정말 제가 고민하면서 만든 건 텔레비전 앨범이 좀 그렇게 만든 거라서 아티스트라든지 안티 뭐 이런 곡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송민호의 겁도 특별히 제가 만든 곡 중에 애착이 가는 곡이에요. 그리고 이번 앨범이 저는 뭐 총 몇 트랙인지는 알려줄 수 있어요? 10트랙은 될 것 같아요. 총 20트랙인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저 크리스 브라운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앨범의 내용은 서사가 있는 앨범인가요? 스토리 있는 앨범은 아니고 각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고 저의 어떤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노래라서 제가 이제 뭐 빼먹으려고 계속 하는 것 같은데 네. 네, 무인도에서 들을 음악 한 곡을 무인도에서 들을 음악이요? 네. 한 곡만 들어낸다면? 금요팝 초창기에 이런 질문을 약간 장난처럼 했었어요. 혹시 무인도에 떨어져서 네. 한 곡만 들어야 한다면 그러면 네. 어떤 노래 선택하시겠어요? 부태반 마사지 50화니까 기념해가지고 와 대박인데요 이거? 제 곡은 일단 아닐 것 같아요. 제 목소리를 거기서 혼잣말 계속 중얼중얼 거릴 텐데 아, 음악마저 하면 안 되니까 Earth, Wind & Fire의 Boogie Wonderland. 근데 이제 음악 들을 여유가 있다고요? 그런데 생존해야 되는데 테이프가 하나 딸려왔는데 한 곡밖에 네. 없다 그러면 네, 좀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음악이어야겠네. 아, 네, 스크릴렉스 걸로 바꿀게요. 근데 스피커가 없잖아. 그러네, 아, 현실적인 질문. 우코도 없고 스피커도 네. 없는데 어떻게? 아 그거 아세요? 그 이어폰을 콧구멍에 꽂고 네. 입을 벌리면 입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 진짜요? 진짜 신기하지? 아, 그 소리가 이렇게 빠지는 거구나. 입을 담으면 안 나고. 근데 콧구멍이 작아서 저는 안 들어가거든요. 아, 저한테 하라는 거군요. 아, 아무튼 네, 네. 갑자기 든 생각인데 무인도에서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머리를 울리면서 입으로 나온다니까 현타 오지게 올 것 같아요. 아주 재밌으니까 한 번씩 해보세요. 저희 이제 금요일 팝 50화로 시즌 3 마무리 편인데 데미를 장식하게 된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저 사실 마지막 회인지 모르고 참여했는데 네. 마지막 회라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한테 아쉬움과 재미를 동시에 드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네, 소마의 음악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코의 새 앨범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다가올 금요 힙합의 새로운 시즌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산 유승훈이요. 네. 소마 앨범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아 진짜요? 네. 오. 저는 그거 좋아요. Zebra. 오. 그리고 그것도 좋아요. 오토바이. 내가 들어본 지브라 발음 중에 제일 좋았어요. 아 진짜요? 네. 이래도 다 그래도 다 접합니다. 저도 당신의 앨범 잘 들어보겠습니다. 왜? 왜요? 말도 안 돼요. 제 앨범 어디서? 뭐야? 아니요 나오면요. 아, 아 네, 오케이, 나오면. 오케이. 네. 아, 나 어디 또 빠져나간 줄 알았네요. 깜짝이야. 아, 너무 놀라셨어요. 깜짝 놀랐네. 아, 너무 깜짝 놀랐네. 저희 시즌 3 마지막 회였고요.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와 이거 하니까 진짜 인사하는 느낌이다. 처음 해봐요. 아, 진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알림 설정 이것도 있잖아요. 아, 좋아요, 알림 설정 넣을까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케오지. 케오지를 설립하신 이유는 뭔가요? 뭐 갑자기요? 끊어버려서 마지막 멘트. 이게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저는 케오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 최종적인 목표였습니다. 케오지의 목표는요? 케오지의 목표는 그건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면 하면서도 바뀔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 목표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걸 실행 못하면 저는 그냥 멀가니가 되는 거예요. 킹 오브 더 정글. 네. 무슨 뜻이죠? 정글은 제 음악의 생태계 안에서 제가 최상의 포식자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복수 형태로 바뀌는 데까지 킹스 오브 더 정글이 될 것 같습니다. 정글에서 한 곡만 듣는다면? 아나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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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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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더워. 완벽한 마무리. 재밌네. 재밌다.